먼저 바디부터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많이 틀리셨던데요? 왜? Okay, he got opened at the 무엇을 his 뭐를 to say something 오케이 okay, open he opened 한번 뜻이에요? 열었다는 얘기인 거죠. 뭔가를 열었답니다. 그의 뭔가를 to say something은 무슨 뜻이죠? 뭔가를 말하기 위하여 이 말이죠. say something 하면 무슨 말을 하다죠. 근데 to를 붙이면 뭐 말하는 것 말하기 위하여 말하기 위한 말해서 중에 여기서는 말하기 위하여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가 좋겠다? 그렇죠. 마우스. 뭔가 말하려면 입을 열어야죠. 코를 열진 않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문이 뭐였더라? 누가 뭐였대요? 그렇죠. He가 opened 했대죠. 무엇을 opened? 무엇을 his mouth. 왜? To say something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겠죠. He opened his mouth to say something. 그렇고요. 오케이. 그다음 여기서 thorax네요. thorax가 뭐죠? 그렇죠. 가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몸통. 그러니까 thorax. 예? 요즘요. 지금 4시 23분입니다. 가 thorax 뭐 몸통이라고도 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in Italy people kiss on the 뭐 하네요. 오케이 in Italy가 뭐예요? in Italy 그렇죠. 이탈리아에서 이 말이죠. in Italy 누가 뭐 한대요? people이 kiss 한대죠. 뭐뭐 위에다가 kiss 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이 어디 위에다가 kiss 한답니까? on the 그러면 여기다 cheek 넣으면 되나요? 볼에다 뽀뽀하면 오케이 okay. In Italy people kiss on the cheek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희야 왜 늦었어? 뽀기는 뭐해? 친구들이랑 같이? 근데 소희 어제 했는 거 보니까 틀린 게 너무 많던데 어제 뭘 했냐면은 글을 읽고 그글 내용에 나와 있는 게 뭘까? 이거 맞추는 거였는데 많이 틀렸어요. 다시 한번 봐봐. 그렇지? 틀린 거 고치시고요. 시험 먼저 치고 그다음에 내고 나서 그다음 패드 합니다. 쉑. 오늘 예문이 뭐였더라? In Italy 잠깐만 천천히. In Italy 누가 뭐 한다? 그렇죠. 피플이 뭐 한다? 키스한다. 어디다가? 그렇죠. 뭐, 체크, 뺨에다가 뽀뽀한대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무릎에다 뽀뽀하지 않겠죠. 그렇습니까? Cheek. 치. 오케이. 그 다음에, giraffes have such long 하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기린들이 갖고 있대죠. 그렇죠. 기린들이 갖고 있는 건 약간 뻔하지 않나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such long 그렇죠 such long neck은 아니고 such long necks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왜? 그거 치고 선생님한테 네 그렇습니까? 칠 자리가 없네 그치 꽉 차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기린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giraffes have 그렇게도 긴 목을 such long necks 그렇습니까? giraffes have such long necks neck 오케이. 그래서 예문이 뭐였더라? 드랍스 뭐? have 무엇을 such long necks 였죠. 드랍스 have such long necks 오케이. 그 다음에 I smell 내가 뭐 한대요? 그렇죠. 위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위의 뜻은 뭐 위의 뜻 뭐뭐와 함께 이런 뜻도 뭐뭐와 함께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무엇을 사용하여라는 뜻도 있죠. With my 그렇죠. Nose겠죠. I smell with my nose.
나는 냄새를 맡는다. With my nose. 내 코를 사용하여.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인아, 예문이 뭐 했더라? 아이가 뭐 한다? smell 한다. 어떻게? with my nose. smell with my nose. 그다음에 아이가 hit 한답니다. 그렇죠? 뭔가를 I hit 뭔가를 어디다가? on the chair. 아, chair. on the chair는 뭐예요? 의자에다가 있는 거. 의자에 나의 이거 들어갈 만한 뭐였더라? hit 또 부상, 약간 부상한 느낌인데. 뭐 의자에 부딪힐 수 있는 건 여러 개가 있죠. 여러분들, 어? 니? 니다. I hit my knee on the chair. 아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I hit my 내 목을 의자에. 아, leg. 다리를. I hit my leg on the chair. 오케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딪힐 수 있는 우리가 했던 것은 니네 무릎을 부딪혔다. 그렇습니까? 의자에 무릎을 부딪혔다. 누가 뭐 한답니까? 아이가 힙 한답니다. 무엇을? My knee. 어디다가? On the chair. 그렇습니까? 아팠겠네요. 그 다음에 니는 무릎이고, 니라는 단어의 특징은, 그쵸? 니라는 단어의 특징은 이 단어의 특징하고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단어의 특징하고도 똑같죠? 그렇습니까? 얘가 니면 얘는 뭐겠어? 나크죠. 그쵸? 똑똑. 얘는 뭐겠어요? 니트겠죠. 니트. 뜨개질하는 니트. 그렇습니다. 나, 두 줄이다. 니, 루.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있네. 참 많이 쓰는. 이건 뭐죠? Now. 그렇죠. 전부 다 공통점은 K가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크니 아니고 니고요. 크넉 아니고 넉, 낙고요. 그러니까 K가 소리 안 나는 경우가 있다. Okay. She's wearing a ring on her. 그러면 지나 여기 들어갈 말은 모르겠다. 뭐죠? 그렇죠. 생각했고. She's wearing, 뭐 어떻게 she's wearing. 그렇죠. 그녀가 착용하고 있는 중이래죠. A ring. 무엇을? 반지를. 반지는 당연히 뭐 코에다 하죠. 그렇죠. 귀에다 하나요, 반지? 발가락에? 당연히 뭐? on her finger. 그렇습니까? 그녀가 착용하고 있습니다. 반지를. She's wearing a ring. 어디다가? on her finger.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eyes죠. 새치기라는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대? 누가 the bright light가 뭐 했다? hurt 했다. 무엇을? my eyes. 그래서 hurt가 무슨 뜻이지? 그래서 다치게 하다, 상처 입히다, 아프게 하다. 네? 다 하셨어요. 책 주세요. 너 오늘 컴퓨터로 공부하고 있어? 아, 그렇습니까.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수고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밝은 불빛이 내 눈을 아프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밝은 불빛이 내 눈을 아프게 했어요. Bright light hurt my eyes. 자, 아이의 복수형. 이번엔 승빈이 한번 해보자. 레스팅. 핸드 오너 핸드. 예. 자, 그러면 레스트의 뜻은 뭐 쉬다란 뜻도 있지만 편안하게 두다란 뜻이 있어. 편안하게 두다. 있습니까? 에? 뭐라고? 앱도만.
오케이, 봅시다. 편안하게 노타임입니다. 그 여자가 편안하게 놓고 있는 중이래요. 뭔가를 어디다가 on her hand, 그녀의 손에다가 뭔가를 편안하게 두고 있대요. 그렇지. 친이어도 친. The woman is resting her chin on her hand.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뭔가 돌려. 그렇습니까? The woman is resting her chin on her hand. 그렇습니까? 친이 친. Talk. 그렇습니까? 아셨습니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왜요? 에이. 여기에 묻는 말은 물음표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소희야? 묻는 말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뭔가 잘못했는데, 이거는 영어 쭉써 있는 거 있지? 이거는 한글 뜻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예문이 뭐였더라? 누가? The woman is she가 뭐하고 있는 중이었더라? The woman is resting. The woman is resting. 무엇을? Her chin을 어디다가? 그렇죠. On her hand였죠. The woman is resting her chin on her hand. 오케이. 턱이었고요. My mom is sore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뭐? My arm. 그렇죠. My arm. Sore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그렇습니까? Sore의 뜻은 아픈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내 어깨가 아파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지인아? 그치? 그치?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이 숄더다. 어? 팔. 숄더. 숄더. 암. 둘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예문에는 숄더였던 것 같죠. My shoulder is sore. 그렇습니까? 얘가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되는데 우리 예문에는 얘를 했으니까 얘로 기억나는 게더 좋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잠깐 비켜주시고. 내 어깨가 아프다 하고 있습니다. 내 어깨가 아프다. My shoulder is sore. 그럼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의 뜻은 무엇을 뭐한 다음에 말이죠. 몸을 매우 세게 던진 다음에 내 어깨가 아파요. My shoulder is sore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오케이. 거기 뭐 있어? 집중 좀 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My shoulder is sore. 언제?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그렇죠. My shoulder is sore after throwing the ball so hard. 그다음에 뭐겠어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face. 이런 걸수 있겠죠. Wash your hands. 손좀 씻으세요. Wash your hands. Wash your face. Face네요.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the chair has four legs. 의자 다리가 네 개죠. 지금 두개 있는 거못 봤고요. 다리란 뜻이죠. 그다음에 your head is really big. 그렇죠. 맞습니다. 너는 뭐다? 대두다. 맞습니다. 너 진짜 대두야. Your head is really big. 진짜 대두네. 맞습니다. 왕대가리네. 왕대가리. 그다음에 the monkey has long. 그렇죠. Arms죠. 맞습니다. 긴팔 원숭이인 모양이죠. 그 원숭이는 긴 팔을 갖고 있습니다. The monkey has long arms. 원숭이 팔은 왜 길까요? 바나나 먹어야 되겠다. 그럼 사람은 팔이 짧아서 바나나 근데 못 나무 타는 게
나무 타는데 적합하기 때문이겠죠. 2. 2. I got my mom pierced and my mother got angry. Pierced가 뭐지? Pierced. 구멍을 뚫는 건 pierce, piercing. 알아? Piercing. 그렇죠. 그래서 and my mother got angry.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get 뒤에 무슨 시? 그렇죠. 얼마 전에 배운 거 angry 어떤 화나 아닙니까? 그럼 I got my 난 어디에 피어싱을 받았단 말이고 그리고 엄마가 화를 내셨단 말이고 피어싱 받을 수 있는 건 그렇죠. ear라든지 뭐 ears라든지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이게 뭔데? 배꼽이죠. 배꼽에 피어싱해서 엄마가 화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 배꼽에 피어싱했어요. I got my navel pierced. 난 내 배꼽에 피어싱했어요. navel pierced. 그리고 엄마가 화를 내셨습니다. And my mother got a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lap your hands together. 그러니까 콘서트장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clap your hands together. 박수 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clap 뭐 하다 박수 치다. 그러니까 clap your hands together. 그러니까 그 다음에 her pants fit too tightly around 하고 있네요. 누가 뭐 안 됩니까? 누가? Her 예? 그녀는 아니고 그녀의 팬츠가 뭐한다? fit 한대요. 그렇죠. 어떻게 fit 한대요? too tightly 하게. 그렇죠. 어디에? around her abdomen. abdomen이 뭐지? abdomen. 네. 그렇죠. 그럼 fit의 뜻이 뭐겠어요? 좀 맞다. 맞 맞다. too tightly가 뭐죠? too tightly. 너무 꽉 쬐게. 그녀의 바지가 너무 꽉 쨘단 말이죠. 어디에? round her abdomen. 그녀의 배. 그러니까 배에 살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녀의 바지가 그녀의 배에 너무 꽉 쬐게 들어맞습니다. her pants fit too tightly round her abdomen. 그러니까 her pants fit too. 헤이, 뭐였더라? 누가 뭐 한대? 그렇죠. her 뭐가? her pants가 뭐 한다? fit 한다. 어떻게? 그렇죠. too tightly 하게. 어디에? 그렇지. around her abdomen. 그러니까 her pants fit. I lay around her abdomen. 살 좀 빼. 여기, 여기. 어? 오케이. 다음에, listening to loud music can hurt your ears.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loud music이면 loud music. loud music 시끄러운 음악이죠. loud music 그러니까 시끄러운 음악 loud music. 그래서 listen to loud music은 시끄러운 음악을 듣던데 listen이 아니고 listening 됐으니까 loud music을 listening 하는 것이 뭐 할 수 있다? can hurt 할 수 있다. 누구를? your ears. listening to loud music can hurt your ears.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음악 듣는 것이 이런 느낌에 안 좋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누가 귀가가 누가 그렇죠. listening to loud music이 뭐한다? can hurt 한다. 무엇을? your ears. listening to loud music can hurt your ears. 네. 그래서 순빈이는 제 시험 치면 되겠네요. 아, 제 시험 치고 싶었지? 어? 싫었어? 응. 어? 왜겠어?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내가 왜 이리 왔어?
오늘 업무 하시고요. 너무 오케이, 뭐 많이 했죠? 자, 이거 말고 이걸로 할까? 오케이. 그래서 승빈? I put a heavy box by wagon. In my wagon. So in my wagon. 왜 in을 써야 되죠?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아니고 뭐니까 where니까 전치사를 붙여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지민아, 뭐라고 물을래? 유한테 물어야죠. What did you? 맞아? 모르겠어. 뭐라 그랬는데? 그쵸.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얘는 what이니까 what. 푸세 몇 번째 연속이니까 두 번째 과거형이 조금 did 나오면 되겠죠. What did you put in your wagon? 이런 문제죠. What did you put in your wagon? I put a heavy box in my wagon. 그니까 오케이. 지민이 화났어. 다음번에 내가 할 거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지인이, 나는 그 수레를, 아니다, 이거는 승빈이가 또 해야 되겠네. 그렇죠. 나는 그 수레를 내그 길을 따라서 당겼다라는 문장은 뭐였더라? I told. My wagon. Where she can get you? Would you? Which along the path? Along the path. 승빈아, along the path. Along이 뭔 뜻이었어? 뭐 하다십니까? 뭐뭐를 따라서 이 말고. I put my wagon along the path. 그니까 그러면 지인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기다려봐. 초보자, 초보. did가 나, 여기 did가 빠져나갔지? 그럼 where did you, 원래 모습, pull your wagon. 이라고 보는 거죠. where did you pull your wagon? 그러니까 어디로 끌고 갔니? along the path. 길을 따라서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이, 내 수레가 진흙에 걸렸어요. 마이 웨건 갓 스톡 인더머드 안되겠죠. 마이 웨건 갓 스톡 인더 머드. 그러니까 그러면 순빈아, 인더 머드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re did your wagon get stuck? 그렇지. Where did your wagon get stuck? 그렇죠? 맞나요? 그렇지라고 해도 맞냐고 물어보네. 맞나요? 뭐라 그랬는데? Where did your wagon? 자, 여기에 got이 원래 모습은 뭐지? get인데 지금 got인 이유는 이 속에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did가 들어갔기 때문이지. 과거형이니까. 얘가 하다시인데 과거형이니까 가시 된 거야. 그러면 did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where did your wagon 원래 모습 get stuck? Where did your wagon get stuck? 어디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니? 그렇습니까? In the mud.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get 뒤에 어떤 시하고 뭐하고 똑같다? be 동사 뒤에 어떤 시하고 똑같다란 얘기 했었죠. 그니까 그래서 my wagon was still stuck 였죠. my wagon was still stuck. 여전히 걸려있는 상태였다.
I pulled and pulled. My wagon was still stuck. 자, 그 다음, 지민이. 내 친구 리사가 도우려고 왔대요. 팀 헬프. 맞아요.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데? Came to help 해야 된다? 어느 게 맞나요? 왜 그래야 되지? 자, help의 뜻이 뭐지, 지민아? 돕다. 그러면 내 친구 리사가 돕다 왔어. 돕기 위해서 왔어. 돕기 위해서 왔지, 그렇지? 그래,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선빈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십니까? 리사인데? 이거 바꿔서. To help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이죠, 그쵸? 무엇이죠? 돕기 위해서는 무엇이란 질문을, 어? Who, 누구죠? 돕기 위해서라는 말은. 그쵸, 누구죠? 누구란 질문에 대해서, 누구! 그랬더니 돕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쵸? To help는, 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Why죠, why. 리사는 왜 왔니? 라는 질문에 대한 질문, 왜 왔니? 라고 물었더니 도우려고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묻겠어? Why 또할말 있나요? Why did she come?이죠. Why did she come? 그녀가 왜 왔니? 뭐라고 물었더니 Why did she come? 이라고 물었더니 She, 되돌아가죠. She came to help. 됐습니다. 돕기 위해서 왔다. I pulled and she pushed. 다음에 지니, 교수대가 진흙 밖으로 굴러 나왔으면 The wagon rolled out of the mud. 라고 하면 되겠죠. The wagon rolled out of the mud. 라고 하면 굴러 나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갑자기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SUBE. 오케이. 어, 준것 같다. 뭔데, 뭔데? SUDENLY. 오케이, 오고죠. Suddenly. 됐습니다. 나 선생님 안 외워줘서 Suddenly라고 외웠어. 됐습니다. Suddenly. Suddenly.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uddenly였고요. 그 다음에 리사가 있었다. Lisa was. 어디에? In the mud. 오케이, 이것들이었고요. 승빈이 이게 두개 틀렸고. 맞나요? 오케이. 하나 틀렸던가? 니들이 연습을 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가 바짝 들어서. 너는 니가 원래 갖고 있는 실력보다 시험 점수 항상 적게 나오잖아, 너. 어? 왜 그래? 네? 너 4학년인가? 응. 4학년이니까. 너몇 학년 때 왔더라? 3학년인가? 그쵸. 코치 찌를 때 왔었구나. 와, 그때 되게 빡시게 시켰다, 그치? 아줌마, 알파벳 막, 어? 이거 무슨 소리나? 막, 기억나? 그래서 지금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20살 됐을 때 지나가다 또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힘없는 노인 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녀석입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The Table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책 삼는 건 여러분들 단어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The Table. 이거 한 다음 주쯤 돼야 될것 같다. 일단은. 아, 그래. 여기 놔두고 가. 일단. 에? 예, 놓고 가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 같이. The table. 오케이, the man did not like his wood table. One leg was too short. 오케이,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어떤 일이 생기죠?
그쵸. 이렇게 들끄덕들끄덕거리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다시 한 번 더.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So the man cut the other three legs. The other three legs. The other three legs.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But then a different leg was too short. Different leg was too short.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Okay,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Legs was still too short. The man cut the legs again. The man cut the legs again. Finally,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Finally,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But his chair was too high. But his chair was too high. 됐습니까? 뭐 바보 같은 짓 한 거죠. 됐습니까? 무슨 상황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뭐, 우드 테이블이 뭘까요? 그렇죠. 나무 탁자, 나무 식탁 뭐 이런 거죠. 책상은 뭐 데스크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뭐 탁자나 식탁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oo short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그렇죠. 너무 짧은. 그럼 too는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그렇죠. short는 무슨 시죠? 그렇죠. 어떤 시죠?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너무 짧은. 됐습니까? 부사 형용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그랬더라. 앞에 그렇죠. 원인. so 앞에 원인이 오고 so 뒤에 뭐가 온다? 결과.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죠. so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other는 뭐예요? 다른. 됐습니까? 뭔가 한 개 얘기하고 남아있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other. 그 다음에 then은 뭐예요?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르쳐 드릴게요. 뭐, 아, 길게 안 해도 다 안다. 머릿속에 안다. then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 그때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뜻도 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만약 그렇다면, 그때 그러고 나서 만약 그렇다면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일지 내가 궁금해 죽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무슨 뜻이 어울릴까?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권리, 선정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답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one leg, 앞만 길어봤자, 그러면 it 뒤에 was 오는 거 맞아요? 네. 그렇죠. is의 과거랑 어울리는 거죠. 얘는 되게 잘 어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a different leg,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day죠. 어가 있는데 day죠. 그렇죠. 아, it. it이죠. 그러면 여기에 was 오는 거 잘 어울립니까?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so he cut the legs of the table again. The legs of the table 이건 뭔 뜻일까? The legs of the table. 다른 책상. 다른이란 뜻은 누가 누구?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까? 책, 탁자 다리죠. again은 뭐예요? again. 다시. 알 거고요. 그 다음에, one of the legs was still too short of him. 그렇습니까? one of the legs. 앞만 길어봤자. it. 뒤가 아니라, it. 그렇죠. it이죠. day입니까? 그러면 자 질문 one of the legs는 왜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뒤에 was가 왔기 때문이다? 또 그럼 여기 were 썼다면 학교 시험에서 이게 were가 쓰여있어 그럼 were가 와도 되나요? were는 무슨 뭐에 무슨 형이야? 얘는 are의 과거형이죠. 지금 내가 얘를 앞만 길어봤자 뭘로 지금 앞만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아, 단수냐 복수냐 확인하는 거야 이게. 그렇죠. One of the legs가 무슨 뜻이야? 이거 이게 아까 이게 the legs of the table 이런 뜻이야. Table의 legs. One of the legs는 뭔 뜻이야? 이렇게 되겠죠. One of the legs는 뭔 뜻이에요? 다리들 중 하나 이 말이에요. One of the legs의 뜻이 뭐라고? 그 다리들 중 하나. 그럼 한 개예요, 여러분. 한 개. 그러니까 여기 워즈가 와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one of 뒤에는, one of 뒤에는 반드시,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녀석의 복수형이 와야죠. one of 뒤에, one of의 뜻이 뭐야? 뭐뭐 둘 중 하나라며. 그럼 반드시 셀 수 있는 복수형이 와야 되고, 놓친 건가? 그렇죠. 반수 치고 완전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더 렉스 보고, 이거 여러 개네. 여기 R 와야지. 과거에다 were 와야지. 이러면 선생님들한테 사기당하기 딱 좋단 말이고. 선생님들한테 사기당한다는 얘기는 학교 시험에서 틀린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 오브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것의 복수형이 오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여기 was가 와야 된다. 학교 선생님들 사기 잘 쳐. 네. One of the legs 뒤에다 were 딱 써놓고 헤헤 틀린 줄 모를 거야. 뭐 있어. 근데 지민이가 아 이거 틀렸다면서 막 곤란해고 있어. 선생님 막 화를 내고 내 사기를 나한테 사기를 안 당하다니. 사기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One of the legs는 was가 오는 게 맞아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man cut the legs again. Finally, 뭐든가요, finally? 마침내. 그렇죠, 마침내,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죠. 마침내, 마지막으로. 그럼, final은 뭔 뜻일까, final? 아, 재밌다, 재밌다. 그렇지, 오, 잘 간다, 잘 간다. finally가 어찌시니까, final은 어떤 시다. 그럼, final은? 파이널 게임은 뭐야? 파이널 게임. 마지막. 그렇죠. 어떤 게임? 마지막 게임. 그럼 파이널의 뜻은 어떤 마지막의. 알겠습니까? 마지막의. 파이널은 어떤 마지막의. 됐습니까? 기말고사를 파이널 테스트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아, 치잖아, 뭐.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 ly가 없을 때 파이널은, 여기까지 하면, 파이널까지 하면, 팽만 파이널까지 하면 계속 팽이 많아. 얘는 어떤 시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파이널.
근데 어떤 시에 뭐 붙이면 ly 붙이면 무슨 시 된다? 어찌 시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were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는데? S. S 누구 S? 네. 오케이. 자,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이란 문장이 있는데, all of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이 무슨 뜻이지? 모든 같은 얘는 끝에 가야지. 같았었다죠. 이렇게 합쳐서 같았어. 누가? 탁자 다리. 그렇죠. 모든 탁자 다리죠. 모든 탁자 다리. 그렇죠. 그럼 한번 길어봤죠. 그러면 이건 테이블이 더 세임하단 말이야. 렉스가 더 세임하단 얘기야. 그렇죠. 렉스가 더 세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죠. They were the same 인 거죠. 다리가 똑같아졌다 이 말하고 있죠. 됐습니다. All the legs of the table were the same. 됐습니까? 네. 앉아서 잠깐 기다리고 계십시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끊을게 하면 뭐의 탁자의 다리들 모두, 다시 말해 그것이 그것들이 왜 이런 건 못 봤어.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All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온다면 뭐 취급한다? 복수 취급한단 말이죠. 자, 뭐하고 비교할 수 있어? One of하고 비교되죠. One of 뒤에 복수 형태가 와도 단수야. 왜? 뭐뭐들 중 한 개라 그랬으니까. 하지만 All of 뒤에 복수가 오면 뭐뭐들 모두라네. 그러면 day니까 얘는 이렇게 were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내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수행평가할 때 요거 꼭 문제 내봐야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요런 문제예요. 됐습니까? 렌즈 아니? 오케이. 졸려? 피곤해? 오케이. 자, his chair. 안만 길어봤죠? 네. 그렇죠. is이죠. 그러니까 여기 was가 맞는 거죠. It was too high.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방금 어떤 학과 갔다 왔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럼 여러분들 그거 뭐야 그 책 있죠? 책에 관련된, 자, 오늘 해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는 얘는 됐고요. 이제 그러니까 얘하고 얘 요 두 개. 됐습니까? 두 개. 됐습니까? 요 두 개. 네, 범위는 싹 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틀리는 걸 줄여가는가를 선생님이 계속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번에 선생님이 좀 점수를 후하게 줬죠? 그렇죠. 서너 개 틀려도 뭐 B분이나 A 줬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뭐 이 두 번 치고 세 번 치는 것도 계속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여기. 팀 헬퍼 아니야. 세븐이 포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잘 안 줬잖아. 잘했잖아. 그래, 잘했어. 그쵸. 잘했어. 잘 가, 누가 있어? 이름 쓰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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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박사 인터뷰 보냈어요. 네. 선생님 가방이 가방이 돌이에요? 진짜 가방이에요. 오케이. 소이가 왜 안 왔어? 소이가 왜 안 왔지? 그리고 고양이 거 거기야. 일체킹방 있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 간다. 안 간다. 가방 좀, 야, 어떤 소재 한 거 기억 안 나.